3년간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기다린 거예요? 단 15분간 얘기한 게 전부인 사람을?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사람을? 사진 한 장도 없이? 무슨 신화 속에서 나오셨어요? 안녕하세요. 저는 틀린 모양에서 유리네 민박, 그래서 유리 역할을 맡은 민하람이라고 합니다. 선배님도 말씀처럼 4년 전에 공주에서 정말 현장 분위기도 너무 즐거웠고 재밌게 촬영을 했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영화를 보게 돼서 기억도 새록새록하고 정말 재밌게 보고 다들 재밌게 봐줬으면 감사합니다. 네, 잘 부탁드립니다. 민하람 배우한테 틀린 모양은 어떤 작품인지 그리고 어떤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얘기 좀 부탁할게요. 어쨌든 저한테 제가 처음 영화를 하게 된 작품이고 틀린 모양이라는 작품이 그래서 더 소중했던 것 같고 더 긴장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촬영을 하면서 근데 이제 감독님과 작업을 이제 하면서 리딩도 정말 많이 하고 유리라는 역할을 만들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셔서 수월하게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쉬는 날이었던가? 다현 선배님과 저희도 실장님과 함께 절에 갔었어요. 절에도 한번 갔다가 뭐 끝나고 100% 메밀국수도 먹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공주에서 되게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. 이름을 바꾼 이유는요. 원래 진혜원이라는 혜원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아이돌을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. 그래서 진혜원이라는 이름에 아이돌 때 뭔가 사진이나 이런 기록도 너무 많이 있었고 이제는 저는 연기만 정말 하고 싶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름을 바꿨던 게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. 민하람이라는 이름이 되었고 봉PD라는 영화는 학교 얘기예요. 봉필이 학교 가다라는 제목의 영화인데 학교 얘기고 뭐 주인공 봉필이가 뭐 첫사랑을 사랑했던 첫사랑을 다시 만남으로써 다시 학교에 뭐 교생 선생님과 다시 만나면서 뭐 사랑을 좀 이렇게 하는 뭐 그런 영화인데 아직 그 개봉이 확정이 안 돼서 네, 그거는 또 개봉이 예정이 되면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질문 어떤 것이었죠? 배우로서 배우로서 지금 단역부터 또 이제 영화도 처음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역할이었고 차근차근 조그만 역할부터 연기 실력을 키워가면서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영화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기다렸어요.